안녕하세요. 제가 스킵쉴2 무쇠펜을 샀어요. 무쇠펜의 명품 스킵쉴2 스웨덴에서 왔어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모. 이게 이 저기 스킵쉴2에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 무쇠펜이래. 네모 나갖고 우리 진짜 생선 이렇게 구울 수 있고 스테이크 이렇게 구울 수 있고 그렇대요. 자, 3kg. 뭐이 정도야 뭐. 이제 새고가 오면은 일단 이제 씻어줘야 되는데 세제를 쓰면 안 돼요. 세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물로 일단은 먼지하고 이런 거는 이제 깨끗하게 물로 이제 헹궈주고 불을 제일 낮은 불로 그래서 일단 이제 물기를 말려줘야 돼요. 물기를 내가 이렇게 조금 물기가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물기가 이제 이렇게 없어지면은 요게 이제 무쇠팬 시즈닝 전용으로 나온 강목천인데 뭐 요런 비슷한 거 집에 있으시면 이렇게 천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키친타올로 내가 해봤는데 이거 이렇게 저기 휴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런 천으로 하시고 시즈닝 기름 종류는 뭐 우리 집에서 쓰시는 콩기름이나 올리브유만 빼고 콩기름 같은 거뭐 아마시유 뭐 포도시유 이런 거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그 이렇게 고체 타입을 전용 여기 이제 모든 기름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이렇게 무쇠팬 시즈닝으로 나온 기름이래요. 그리고 요거를 일단 샀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즈닝을 하는 거예요. 열이 이제 조금 받을만 하면은 이렇게 요거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묻혀. 이렇게 묻혀서 얇게 펴발라야 돼. 요 자세히 와서 요 기름 묻는 장면 좀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아유, 오래간만에 우리 차영 감독님 오셨어. 반가워요. 네. 아, 내가 여러 차영 감독님들을 다 바꿔봤는데, 우리 혜민이 저기 차영 감독님 원조가 최고지.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고루 얇게.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딱 묻힌 다음에 계속 이제 굽는 거야. 계속 이제. 그 마음을 바쁘게 먹으면 안 돼요. 무쇠팬 사용하실 때는 슬로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차분하게 돗닦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돼. 바쁘면 안 돼. 바쁘면 큰일 나. 이렇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얌전하게 이렇게 기다려야 돼. 얼마나요? 얘가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계속 이렇게. 요리할 때도 처음에 이렇게 팬 올려놓고 이렇게 기다려야 돼. 그럼 얘가 싹 달궈진 다음에 음식해야 되거든. 오래 하면 안 돼. 기다리는 동안 좀 먹자.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좀 먹어야 돼. 감독님도 좀 잡수. 이거 봐봐. 윤기가 짜르르 나지. 보여? 이거 왜? 6번 시즌 하고 이제 요리 한번 해 먹은 팬이야. 틀리잖아. 틀리지. 여기다가 이따가 내가 오늘 점심에 두루치기 해줄게. 두루치기. 아, 저 사각팬에 하는 거 아니고? 사각 이거는 이제 스테이크나 뭐 이런 종류하고 양념류는 닭찜이나 뭐 이런 볶음류는 웍에 넣어야지. 웍질을 못해. 오. 이건 못하고 그냥 아, 팔뚝 굵어지겠는데. 해줄게. 괜찮아. 식구들을 위해서 엄마의 팔뚝은 희생을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달궈지면서 이 기름이 이렇게 타면서 하얀 연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 하얀 연기가 올라와야 이제 두 번째 시즈닝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제 첫 번째 시즈닝 때 연기가 좀덜 올라와. 팬이 그만큼 안 달궈져 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보여. 지금 연기가 싹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거야. 한번 또 발라. 이따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 올라오는 연기를 보면은 비교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바르는 거야.
지금 네 번째 시즈닝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팬이 이제 열을 한껏 받아 있는 상태라서 기름 칠하자마자 연기가 확 올라와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보여드릴 겸. 자, 기름칠을 요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보세요. 보이시죠? 네. 네, 연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아주 그냥 시즈닝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갖고 연기가 확 올라오면서 연기가 이제 확 타면서 열이 툭. 네, 지금 이제 미세펜에다가 요리를 해보겠어요. 지금 이제 요 예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그러면은 기름을 넣고 일단 조금 이제 예열을 시켰는데 예열이 됐나 안 됐나 보려고 그러면 한 개 이렇게 먼저 넣어보면 돼. 오! 완벽해. 그러면은 이제 넣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예열이 돼가지고 요리가 시작되면은 불을 약간 높여도 돼. 중불까지는 가도 돼. 완전히 센 불은 안 되고. 어우, 냄새.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좀 덮어주면 고기니까. 일단 육칼도 뚜껑을 좀 덮어주세요. 그리고 얘도 고기 구워야 되니까 예열을 좀 이제 예열을 시켜야지. 얘는 예열해가지고 이거 이제 양념 없이 구워볼 거예요. 이제 보통 일반 후라이팬에 이렇게 양념 있는 거를 볶으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눌거든. 근데 이 무쇠는 시즈닝을 잘해서 이렇게 약불에서부터 얘를 달구면은 안 눌어요. 야채를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 한 것 같거든?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오, 예. 오, 예. 잘 익고 있습니다. 소리 지지네, 소리 지지. 겉바 속촉. 겉바 속촉. 와, 기름 나오네. 기름 나오네. 자, 뒤집어 볼까요? 짜잔! 노릇노릇. 기름이 안 차. 좋다. 일반 팬 같은 난이 났어, 지금. 삼겹살이잖아. 신기하지? 와. 씻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금방 간단하게 씻기냐면, 자, 이런 거 있잖아. 이걸로. 끝났어. 깨끗해. 끝났어. 다 씻었어. 대박이지? 정말 편하지? 오히려 다른 편보다 씻는 것도 간단하다니까. 끝났어. 이래가지고 이제 물기 말려가지고 한번 이제 구워주면 돼. 팬에 올려가지고 물기 떨어지게 해서. 자. 네, 준비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돼요. 건강하게.